시를 읽는 것보다 가사를 읽는 사람들, 가사를 듣는 사람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, 이분이 시를 쓰려다가 이렇게 가사를 쓰셨나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. 아 저는 시와 가사는 굉장히 솔직히 달라요. 그래요? 다른 지점이 있는 게 시는 읽는 글이죠. 네. 쓰고 읽는 글이라면 가사는 듣고 부르는 글이에요. 그러니까 즉 소리로서의 존재 역할이 더 크죠. 네. 그래서 발음이나 뭐 된 발음 막 뭐 파열음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. 근데 시는 좀 더 정말 이렇게 순수 문학 쪽에 가까운 형태에 있고 가사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음악 쪽에 가까운 소리, 파열음, 단어 그거 네, 아까 그 작사가 되고 싶다는 분 그거 생각해야 되겠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소리라는 점 가사는 네. 네. 김이나님 이별 경험 많으신가요? 가사가 너무 가슴을 후벼 파서요. 엄청 많아요. 그래요? 네. 어떤 그러니까, 네 사랑 이게 연애를 좀 많이 했었어요. 그 경험이 솔직히 경험이 근데 연애 경험만이 아니라 가사에 도움되는 건 정말 모든 종류의 경험이긴 해서 옛날에 제가 최백호 선생님 라디오에 좀 그런 101장 비슷하게 청취자 이벤트에 심사 참여를 했는데 한 택시기사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보내주신 글이 정말 가슴에 쿵 남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에 대한 경험? 네. 사람을 상대로 한 대상이 글을 만드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